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은 오늘 다시 오르는 비트코인 더 가겠는데?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코인의 가격이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7,200만 원 정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치고 올라왔는데요. 자,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반종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의 흐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흐름들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 5만 2천 달러를 좀 기록을 했다가 소폭 좀 하락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계속 좀 만회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미국에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180달러를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그 FTX 등의 파산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30달러 정도였는데 지난 5일 때 코인베이스 주가가 그 117달러까지 이제 7달러로 마감을 했고 올 들어서 30% 넘게 또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180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흘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통해서도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한데 iShares 비트코인 그 트러스트에 대해서도 한 주 동안 13억 달러가 좀 유입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피델리티 와이즈 온라인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약 100억 달러 운용 자산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따른 해외 쪽에서 좀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반감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국내에 그 현물,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한번 추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정책적인 내용들도 일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역시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코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런 흐름, 이런 모멘텀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반 소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그 우리 기술 투자를 아무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인데 두나무 지분은 한 7% 보유를 하고 있고 전형적인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주로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3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그 흑자 전환을 좀 기다리긴 했는데 흑자 전환이 됐다 보니까 이제는 좀 투자처로서는 그래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뭐 매출액과 손익 구조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 3거래일 기간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체가 사모펀드와 투신, 기타 법인 쪽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80원대부터 8,400원대 사이에 지금 매물대 그 부분들을 좀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은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오히려 8,000원대 아래때 떨어졌을 때 7,400원만 좀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그때 다시 좀 접근을 해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보고 만약에 목표가를 좀 정한다 하면은 일단 만 원대까지만 보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10만 달러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만 원까지만 목표가를 보고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코인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리 기술 투자 하나 종목을 보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그 결제 전문 대행사기도 한데 작년 매출액이 13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한 18%, 22% 증가한 수치를 통해서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견인이 됐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 사업부 전부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STO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수산금융 그리고 뭐 경주마 관련된 내용 그 총 6개 기초자산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의 증권사와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STO가 본격적으로 그 붐이 일어난다 하면은 초기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가상화폐에 따른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STO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그 갤럭시아 메타버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갤럭시아라고 있는데 거래소 고팍스의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됐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반면에는 빗썸에서는 지난 10일에 상장 폐지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이제 가상화폐에 따른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자 한다면은 1월부터 지금 그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1,500원대나 12,500원대 그 두터운 좀 저항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 한다면 15,000원대까지 보고 비중 축소 15,000원대 보고 목표가를 네.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O에 따른 이슈가 같이 부각된다 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네. STO에 대해서 시장을 좀 더 체크를 해본다면은 초반에 이슈는 굉장히 될 건데 그 STO 쪽에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초반에 이슈와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계됐을 때 크게 상승한다면은 네.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 머니트리의 접근 방법까지 자세하게 반종민 소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팀장님은 코인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시나요? 네, 뭐 우기투라든지 위지트 같은 종목도 있긴 한데 다날이라는 종목 좀 다날이요?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코인과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를 엮인다는 점. 국내 최초로 페이코인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 즉시 결제 서비스 상용화로 인해서 관련주를 좀 엮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아셔야 하는 점은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과거에 엮였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좀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위믹스 코인이 다시 한번 재상장이 된 것처럼 페이코인도 좀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년 정도 재상장이 금지가 되는데 정보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설명 인증에 대한 부분이 해소하게 되면 다시 재상장이 가능합니다. 그 시기가 약 4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아무래도 좀 엮일 수 있는 이벤트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 했을 때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트위치가 철수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업이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에 휴대폰 결제 공급이라든지 후원 아이템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영위하다 보니까 CGG이냐 혹은 아프리카 TV냐 양강 구도가 좀 나오게 되면 될수록 관련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격화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실제로 트위치가 철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결제 이용률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분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다날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단알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주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고요. 함께 코인 가격의 동향을 보시면서 이 종목들 한번 잘 선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고요.